아니 그 상처가 안 찾았는데 오토바이만 그러세요. 그 예. 상처가 아물 때쯤 예. 아, 툴의 이재훈 씨랑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저희가. 막 타다가 오토바이도 이제 오토바이도 웬만큼 제가 딱 타니까 아 알겠어 이거구나. 나의 스포츠는 마지막이 이거구나. 그래서 어. 자 이제 오토바이로 끝을 내자 내 취미를. 근데 어느 날 송리산을 이제 놀러 가자고 저희 그 동호인 팀에서 이제 한 열몇 대가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아침에. 예, 예. 근데 제가 그날 공복이었어요. 하다 이제 시내를 막 빠져가지고 이제 용인 쪽에 이제 국도를 막 가는데 아 밥을 먹자 그럴까.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잘 가니까 그래서 가서 도착해서 맛있는 거 먹을까?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내일 스케줄이 뭐였더라? 근데 갑자기 이 헬멧을 쓰고 있는 가운데 별 잡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야. 아 내일 스케줄 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? 그리고 가다가 이게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장면처럼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 갑자기 딱 보면은 앞에 이렇게 라이트가 막 나오고서 앞에 정면에서 차가 오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영화에서는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비켜가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. 저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. 근데 저는 피하지는 못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제가 실수로 그냥 그 마주오는 트럭을 제가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저는 지금도 저랑 부딪히신 그 트럭 그 운전사 분의 얼굴이 기억이 나요. 그게 맞아요. 그게 그렇대요. 그 짧은 순간, 그 0. 네. 정말 0. 몇 초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께 당황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딱 사고가 나면서 정면 충돌하면서 제가 불렀죠. 자, 지난 금요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신정환 씨가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뭐 종교를 그렇게 뭐 믿는 편은 아니지만 많은 그 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신들이 지나가는 게 나를 데려가려고 나오신 건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귀를 주시는 건가 아무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귀에서 꽤 어떤 소리가 나냐면 착각, 착각, 착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사진 찍으러서 이재훈 씨가 그 와중에 종군 기자처럼 사진을 찍었어요. 그래서 제가 최초로 아 방송 최초로 사고 사진을 제가 아 왜냐면 이런 사진을 보시면서 좀 안전운전 하시라고 방심하면 이렇게 되니까 네, 안전운전 하시라고 제가 또 경각심을 제가 예. 세워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제가 세 장 준비했습니다.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진. 예. 이게 길에서 사고 나서 논두렁으로 제가 이제 몇 미터 불렀네요. 예, 한 8미터 정도 제가 굴러서 떨어졌어요. 예. 안전 장비는 물론 다 했습니다. 예. 이제 우리도 119 우리 여운분들이 아 정말 빨리 오셨어요. 네. 정말 정말 저 이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사진 더 많이 찍혔었을 거예요. 네. 이분들이 오시니까 이제 사진을 그만 찍더라고요. 네. 이게 이제 급하게 이제 구출된 장면이고 이 사진은 사실은 조금 제가 좀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. 네. 그 뭐야? 요거 이제 제가. 네. 야,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00번,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그야말로 이 사고 조심 아닙니까? 네. 예,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네. 그 사고로 신정환 씨는 개인적으로 뭘 느꼈습니까? 항상 사람이 더 좀 겸손해진 것 같아요, 제 자신이. 네, 네. 사람은 항상 예, 겁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항상 이 사람은 네. 이 룰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. 예. 예,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싸우잖아요. 예. 싸우면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. 예. 기계는 부딪히잖아요. 용서를 안 해요. 그냥 막 지나가 버려요. 그냥. 아니 강호동 씨 좀 책 많이 읽나 봐요. 아니에요. 경험에서 알게 되는 거죠. 예. 아 컴퓨터 한 대를 드셨대요. 야, 이런 애들이 그냥 끝내시는 겁니까? 선생님? 아니 저 사고 이후로. 예.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 한번 선사해드릴까 합니다. 강심장의 키스 마크 턱턱.